그래서 afternoon은 뭐라고요? 그래서 are you free this afternoon 뜻은? 너는 상관이 오늘 오후 뭐왜 한가해? 그랬더니 한가하대요. 한가하지 않대요. 한가지한테 한가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I'm busy 비지가 뭐예요? 바쁜 No, I'm not free. I'm busy. 오케이. 그다음에 그나저나 저녁은 뭐 둔 거야? evening Good evening. 야,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오케이. 너 이거 이제 했어? 어? 언제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어, 되게 떳떳하다, 와. 요새 막 되게 바쁜가 봐요, 요즘은. 네, 학원이 스케줄이 엉망이 돼가지고. 뭐 나는 네 재량껏 오면 되는데 다만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넌 얘처럼 이렇게 뺀질뺀질거리진 않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다음엔 무슨 일을 할지는 알죠?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틀리는 것 같네. 오케이. 카톡 보내주시고요. 해설 1대1 준비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C에 1, 2, 3, 4 중에 틀린 게 있는데 몇 번이 틀렸던가요? 4번이 틀렸습니까? 고쳐서 얘기해 주세요, 스티브. 스티브는 I are handsome. We are ugly. 네. 왜 데이가 아니고 왜 위라 해야 돼요? 나를 포함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은 당연히 안 반겨봤자 뭐다? 그러니까 그래서 you are weak, you aren't strong 이 뜻은 너는 약하다. 너는 강하지 않다. 오케이 계속해서 불들은 단단하다. 그들은 부드럽지 않다. 돌보고 그들이라고 하는 게좀 어색하다. 그것들은 부드럽지 않다. 계속해서 존은 수영장 풀안이 있다. 수영장에 있다. 그는 그의 방 안에 있지 않다. 네, 4번. 스티브와 나는 잘생겼다. 우리는 못생기지 않았다. 갑자기 스티브와 내가 잘생겼다고 그랬고 걔들은 잘 못생기지 않았다 말을 못 해. 헐드 왜 1, 2, 3 해놨을까요? 여러 가지 뜻. 그렇지. 무슨 뜻이 있나요? 지금 일단 여기서 무슨 뜻? 단단한 무슨 시? 어떤 시 형용사 계속해서 힘든 Hard work 힘든 일또 Study hard 열심히 네, 힘든 무슨 시? 어떤 시 형용사 어떤 시? 열심히 무슨 시? 멋지시 어찌 시 부사 그 다음에 weak, strong, hard, soft 무슨 관계? 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handsome, ugly 지금 형광펜 친 것들의 공통점도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반대되는 형용사들이네 이렇게 반대말 근데 전부 다 어떤 잘생긴, 어떤 못생긴, 어떤 딱딱한, 어떤 부드러운, 어떤 약한, 어떤 강한 전부 다 형용사들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A가 There are boats on the lake. 그랬더니 어, 몇대 있어? 라고 묻는 편. How many boats are there on the lake? 그래서 호수의 위에는 도대체 몇 대나 되는 배가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boats are there on the lake? How many boats are there on the lake? 개수 묻는 거, how many 오늘 다시 가르쳐줬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